국민배당금을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주죠? 긴급자금을 1억.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에 국민배당금을 얼마 주죠? 월 150만 원 주죠? 150만 원. 이걸 주면은 국민 가계부채 없어지죠? 2천조. 코로나 긴급자금을 1억씩을 주게 되면은 부채가 탕감되겠죠? 이것이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저 사람들은 몰라. 그 찔끔찔끔 100만 원 주고 뭐 50만 원 주고 이런 거 해봐야 안 돼요. 1억이 필요해요. 1억. 1억을 딱 주면은 자기 살 도리를 찾아내. 맞아, 맞아. 그 사람들이, 아, 이 정도 받았으면 이제 국가에 더 이상 이윤을 못 걸겠다. 살도를 찾습니다. 맞겠죠? 그러니까 집시에 밀린 거, 뭐, 빚들린 거, 이런 거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찔끔찔끔해지면 애들 월급도 안 되고, 가계세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그것은 코로나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준다니까? 월 8만 원 주면은, 월 150만 원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해결이 안 돼, 8만 원 가지고는. 어떤 돈은 받긴 받았는데, 자기 가게에 도움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인들은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용산, 그 가까운 용산, 남산 밑에서 그한 100만 세대가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봐. 서로 결혼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나이 제한 해가지고 거기 살게 하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간 사람이 딴 데로 가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겠죠? 계속 자기 차례가 돌아와. 결혼하는 사람마다. 그 마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집을 사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면 되고 거기는 누구든지 가서 살면 되니까. 싼 관리비만 내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을 만드는 부담이 없어. 주택의 개념이 달라져 버려.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데 집을 사서 나오고 싶다고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거야. 로테이션. 좋아 안 좋아요? 임대주택 100만 호. 거기다 만들었어. 알겠죠? 해결하듯이 때가 되면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걸 자꾸 이야기하죠. 또 생일 되면 생일 케이크 주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국민 배당금과 이걸 줄때 우리가 없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숙자 없어진다고 그랬죠? 노숙자. 극빈자 없어지죠? 극빈자가 없어지는데 또 뭐가 없어지죠? 불효자도 없어지죠? 응? 불효자. 자살자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낙오자라고 그래야 돼. 사회 낙오자. 이런 것들이 1, 2, 3, 4. 뭐 이렇게 없어지겠죠? 낙오자가 안 생겨. 월 부부 300이 나오니까. 노인들은 부부가 440이 나와 안 나와? 그럼 낙오자 있을까? 뭐 성공한 사람이나 낙오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중산층이야 다. 좋아 안 좋아요? 네 번째 낙오자 없어. 부모 생활비 못 주는 불효자 존재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애들 학비 걱정 없어. 맞아 맞아. 극빈자 없어요. 노숙자 없어. 이렇게 이런 이게 낙원이야. 맞아. 내가 적극적 재정 확대를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세계 첫 번째 부자 나라로 일단 만들 거야. 알겠죠? 5년 이내에 세계 첫 번째 부자 나라 만든 다음에 세계 통일을, 전 세계가 그걸 부러워할 거 아니야? 그때는 내말 들어. 내가 너그 부자 되는 나라 해줄게. 이러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만들어내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왔죠?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성산업에서 전 세계인이 몰려오게 해놓으면 내말 들을까 안 들을까? 대통령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냥 5년 안에 하늘궁은 세계적인 영성센터 되겠죠? 영성의 메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청와대는 세계를 이끄는 세계 수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야. 응? 맞죠? 노숙자 있는 자본주의 이거 없애야 돼. 극빈자 없애야 돼. 불효자. 불효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데 불효자가 돼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왜? 월급쟁이 하다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저 직장 쫓겨나는 사이에 좀 공백이 있어, 없어?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저축한 건다 까먹고 또뭐 그러다 장사해 본다고 또다 까먹고 이렇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불효자 되고 싶은 사람이 불효자 되는 게 아니야. 효자 되려다가 불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뭐좀 벌어가지고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아버지 잘 모시고 장인 장모 잘 모시겠다고 장사한다고 샀다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불효자가 돼 있다. 맞아, 맞아. 불효자 없어지죠? 낙오자, 사회 낙오자. 자살이나 이런 사람 많죠? 이 낙오자. 이 낙오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 많아요. 집에서 그냥 도박이라고 앉아 있고, 그냥 막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데, 나이 50이 된 사람이 게임만 하고 앉아 있고, 살아갈 대책은 없고, 부모가 쳐다봐도 한심해. 부모님도 실업자, 아들도 실업자, 며느리도 없어, 손자도 없어, 장가도 안 가. 이게 집 안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여기가 지옥인가? 여기가 진짜 무간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알겠어요? 참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하고 있을 때, 옛날 시골에 살때 좋았는데, 맨날 삼촌 조카 한 몇십 명이 쏘다녔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을 전체가 막 사람으로 바글바글했어. 그때 좋은 때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네 가지, 이런 노숙자나 극빈자나 불효자나 낙오자가 없는 세상 만들어주겠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국민 배당금 150만 원과 코로나 장금 1억은 현실적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렬해질까 안 질까? 앞으로 한두 달 있어 보시죠. 예, 코로나 환자가 만 명, 만 오천 명 이렇게 될때 국민들이 길거리 사람도 안 보이고 심각해지겠죠? 그때 허경영을 찾을까 안 찾을까? 국가혁명당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들하고 합쳐서 한 6, 7억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놈들이 결혼을 하면, 아들 두 놈이 결혼을 하면은 6억이 들어오네? 6, 7억 들어오는 데다 6억이 들어오면 12억 아니야? 적은 돈입니까? 농민들은 자기 논밭을 농협에 105% 맡겨놨어. 담보로 다 잡아가지고 돈다 땄었고, 거기다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썼어요. 맞아, 맞아. 농민들은 전부 은행에 그 논밭이 잡혀져 있어. 빚쟁이야. 은행은 가만 앉아서 야금야금 이자만 받고 앉아 있어. 농민들은 농사 지어서 뼈 빠지게 옛날에 도지 내듯이 자기 논밭 가지고 농사 지어가, 빚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농협에 이자 갚고 앉아 있어.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허경영을 모르는데, 허경영의 정책이면은 그빚다 갚고 논을 두 배, 세배살수 있다는 거. 응? 그런데 지금도 전라도다, 경상도다, 지역 감정 가지고 여기다 투표하고, 저 사람들은 여기다 투표하고, 이런 망국적인 나라는 천벌받아도 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도 지역 감정 가지고 여기다 투표하고, 저기다 투표하고. 야, 허경영은 온데간데 없고. 잘한다. 고생 좀더 해보세요. 네.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한반도는 한 고향이야. 저 서쪽도 동쪽도 없어. 맞아, 맞아.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 지역마다 재주가 달라요. 지역마다 재주가 다르다고. 응? 경상도 사람 판소리 못해. 호남 사람 판소리 잘해. 맞아, 맞아. 우리는 지역마다 재주를 가지고 팔도강산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런데 뭘 지역을 편가르고 난리야. 뭐 저쪽은 어느 당이 많이 지고 이쪽은 그러면 전부 그냥 허경영 씨라고 그래. 맞아, 맞아. 허경영. 허경영.